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엔미래포럼의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우리 마인드봇, AI 마인드봇. 대량으로 우리가 마인드봇을 생산할 거거든요. 예, 배영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윤입니다. 일단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기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요. 마인드봇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뭐 최고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죠 쥐어잡을 건데, 다른 나라의 향후 2, 3년 안에 로봇 공학 분야가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오고, 모바일 로봇이 소매 고객의 경험도 바꾸어지고, 다양한 이런 상호작 고객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을 손쉽게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연구원이 로봇 공학 GPT-3 모먼트가 온다. 이게 이제 GPT, 챗 GPT의 모먼트, 챗 GPT의 순간이 온다라고 엔비디아의 연구원이 2, 3년 후에, 그죠? 2, 3년 후에, 2024년이죠. 25년, 26년이나 27년에 이제 챗 GPT의 시간, 순간, 그게 70년, 80년 연구하던 AI가 갑자기 챗 GPT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듯이 이제 엔비디아 연구원이 예측하건대 2, 3년 안에 로봇이 그저 챗 GPT의 순간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봇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화를 하려면은, 우리가 뭐 어린아이하고 대화를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려면 성인이 그동안에 중고등학교에 배운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봇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서 오느냐? 다 챗GPT를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휴머니드 로봇은 챗GPT 같은 LLM과 같이 다 연결해서 인간과 소통을 하고 지식을 주고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엔비디아 연구원이 짐 펜이에요. 짐 펜이라는 사람은 2, 3년 내에 로봇이 챗GPT처럼 확 모든 사람에게 이제 로봇을 가까이 할수 있게끔 다가오게 해준다.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짐 펜의 연구팀은 프로젝트 그루트를 통해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기초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저 연구팀을 만들어가지고, 그죠? 뭐, 만들 필요 없고, 그렇죠. 기초 AI 모델 얘들이 맞습니다.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냥 갖다 쓰면 돼요. 맞아요. 네? 챗GPT. 그러니까 지금도 뭐, 챗 GPT, 그, 싼 거는 돈안 내고 쓰도 돼요. 저는 돈을 내고 씁니다만은. 싼 거는 GPT, 그죠? 뭐, 3, 4, 이런 거는 전부 무료니까. 그 무료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하듯이 얘들도 기초 AI 모델, 그죠? 로봇을 위한 기초 AI 모델을 만들어서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델 1만 가져와도 돼요. 무료인 거 가지고 와서 기초, 로봇을 위한 기초 AI 모델을 얘가 지금 개발해요, 지금. 예, 이, 이, 그, 엔비디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나면은, 로봇이 인간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너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그챗 GPT가 로봇을 위한 특별한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그루트 프로젝트인데, 그루트에서 G가 이제 그 제너럴리스트, 그다음 R이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챗 GPT에서 로봇을 그 대상으로 한 이러한 이제 그 대화와 지식을 줄수 있는 그런 LLM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짐펜은, 짐이라고 할게요. 짐은 기술적 발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로봇이 실제 상황과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안전이 확보가 돼야 되고, 명확한 규제, 체계, 이런 것도 와야 돼요. 규제가 있고. 규제가 없으면은, 그죠? 너무 인간에게 킬러 애플리케이션, 인간을 죽일 수도 있고, 그죠? 나쁜 AI 만들면 안 되니까 규제를 미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전략은 데이터 기반 AI 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시뮬레이션 환경 만들고 실제 로봇 데이터를 결합하고 똑똑한 아까 얘기한 적응력 그 있는 AI 모델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양하게 우리의 그럼 아버지가 되겠네, 그죠? 이 아버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예. 저희도 앞으로 이게 나오면은 이용을 해야 될 그렇죠. 거라서. 유레카라는 이 시스템은 로봇 훈련을 자동화시켜주고 단일 AI 모델. 그래서 이런 그것을 미리 우리는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크리스보다 훨씬 더 많이 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크리스는 하루 종일 이거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루 종일 한 6천 개, 7천 개 이런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읽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9월 24일 AI 뉴스에 나오는 뉴스들을 쫙 올려놓고 그중에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그 놈을 이 기사를 보고 네가 아는 말을 더 많이 해줘. 이렇게 저 7개, 그죠? AI 모델한테 하면은 걔네들이 거기 나오는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양량을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지금 챗봇에서 가지고 온 정보들입니다. 엔비디아 연구원 짐 펜이 우리의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죠? 로봇에서 이제 챗GPT의 모먼트 시간이 온다라고 온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줄게. 그죠? 기본적인 로봇을 위한 기본 AI 시스템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로봇을 위한 기초 AI 모델이에요. 그걸 개발하고 있다. 엔비디아 전략이 이제 데이터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통합시킨다. 이런 거고. 그죠? 이 GR 그룹스. 그루트의 특징은 제너럴리스트 로봇 00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그죠? 55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00인가 55인지 모르겠네. 00네요. 00 테크놀로지 약자입니다.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까 봐요. 그죠? 제너럴리스트 로봇 뭐 01, 03, 02 그렇게 테크놀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관찰해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 세계를 탐색하고 그에 맞게 적응하는 이런 기술이다. 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생활해야 되니까 사람을 연구를 해서 결국 사람처럼 자기가 학습해서 배워나간다. 그 얘기입니다. 예, 여기 위에 이런 거는 지금 그 제미나이 같은 데인데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요거는 퍼플렉시티에서 나온 거예요. 요 자료를 더 상세하게 알려줘 했더니 퍼플렉시티에서 이게 이러한 거다, 이런 이유다, 이거 정리를 딱딱딱딱 해줘요. 퍼플렉시티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가속화가 시작이 된다. 테슬라 옵티머스 피규어 AI, 그죠? 피규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폴로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다. 점점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이 만든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또 그걸 같이 쓰고 그러면 개발 기간이 계속 단축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혼자 다 개발한다면 이건 뭐 하세월이죠. 그렇죠. 오픈소스로 오픈소스가 많이 나올수록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남의 거잘 배우잖아요. 금방 배우잖아요. 젠슨 황도 지금 칩 만들던 사람이 로봇 글쎄 만들어요. 말이에요. 그죠? 로봇 만들면서 아까 지금 이게 챗GPT의 모험원이 올 거야. 이것도 지금 이죠. 엔비디아에서 엔비디아의 짐이요. 엔비디아의 로봇팀에서 하는 말이에요. 짐 펜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 로봇 안에 신경망이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언제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지, 정말 그죠? 모를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제 이것도 보여드리면 나중에 시간 나면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율 모바일 로봇이 소매 고객의 경험을 변화시킨다. 이게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자율 모바일 로봇이 나와가지고 소매 시장에서 AI 시장 규모가 벌써 90억 달러. 그러면 이거 10조 원이에요, 10조 원. 4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예, 그로스리 테크. 여기에서는 뭐 집중도가 많아서 딜리버리도 AI로 할 거고, 미국에서 재고 정확도가 63%에 불과하고, 소매업체의 연간 손실이 굉장히 많다, 그죠? 1달러를. 청소부 이직률이 이렇게 달하면서
효율성이 있어서 이제 AI 로봇이 딜리버리도 하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예를 들면 편의점을 하실 때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고민 많으세요? 이게 손님은 계속해서 물건을 사가면 거기가 이제 B지 않습니까? 그럼 B면은 그 창고에서 그 물건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개가 팔렸고 또 재고에 그 창고에서 몇 개가 빠져나갔고 이거를 로봇이 다니면서요. 그 매대에서 이그 물건을 많이 사가면 비어 있는 것을 창고에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창고에는 얼마가 비었으니까 또몇 개를 더 구매를 해야 되고 네, 주문하고. 이런 모든 예, 것들을 로봇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매점을 그리고 운영하시는 실수 분이 없고, 그죠? 네, 숫자 실 수도 없고 정확하고, 네. 예. 그래서 청소, 재고 추적, 청소까지 합니다. 예, 예를 반복적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로봇이 네.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적인 작업에 사람은 이제 고객들만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고객 마음만 그죠? 이렇게 그렇죠, 하고 그렇죠. 나머지는 그냥 얘같이 얘가 다 AI가 다 알아가지고 그렇지. 로봇이 알아가지고 한다. 이런 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AI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소매업자는 정확하고 시기에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 돈만 내면 됩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돈만 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로봇이 다 체크해서 다 보고서를 만들어 주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 물건이 어떤 게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 이걸 더 많이 사서 준비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로봇이 다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요즘에 제로 코크 이런 거 많이 팔리면 그죠? 더 많이 그렇죠. 주문해 놔야 안 팔리는 되고. 건덜 그렇죠, 주문하고 그렇게 그렇죠. 합니다. 예. 급속한 이런 소매업자가 디지털화 시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쇼핑 경험에 대한 기대와 재고, 물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해준다. 이제 이게 그렇죠, 이것도 또 그렇죠. AI가 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거는 또 로봇이 매대에다가 물건을 뽕뽕뽕 다 집어넣어요. 그죠? 네, 예, 이렇게. 소매점 하시는 분은 아주 굉장히 그 굿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70% 이상의 업무가 자동화된 솔루션을 갖기로 했네요. 어유, 예, 빠르네요. 빠릅니다. 소매업자는 재고 관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하고, 이런 정보와 수요 충족, 이렇게 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경쟁이, 그죠? 경쟁이 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닥 관리 직원 업무 부담을 해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식품점에 또는 창고의 대형 매장에 직면한 과제가 죄송합니다. 청소 시간이 소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이게 바로 자율주행 모바일 로봇입니다. AMR 이런 것들 갖다 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청소 다 한다. 일상적인 작업을 자동화시켜가지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닥 관리 로봇, 청소한 로봇이고, 뭐 청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요. 바닥 관리 로봇은 안전을 우선시하고 그렇죠. 주변 환경을 지속적으로 인식하면서 보호를 해준다. 그다음에 뭐 바닥 뽑고 그다음에는 선반. 그래서 선반에 바코드 스캐닝하고 수동 네, 계산하고 그렇죠. 수동 프로세스 하는 거 이런 거다 직원 대신에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매업체는 광범위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계절적인 수요, 그렇죠. 그죠? 이런 걸 따라서 고급스러운 업무 하면 됩니다. 그렇죠. 계절, 이 계절에 지금 뭐 여름인데 아이스크림 없으면 안 네,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림만 그릴 수 있는 POS 판매 시점에 이런 결론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 2080년이 되면 로봇 두뇌는 인간의 두뇌하고 똑같아진다. 2080년입니다. 아참 미래학자, 예. 영국의 미래학자가 이렇게 예측했어요. 21세기 초에 지금 2080년이니까 그죠? 21세기 초에 로봇의 머리가 인간의 머리하고 거의 뭐 인간처럼 똑똑해진다.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해서 작은 마을에 해당하는 그 그린 500 목록에 2007년부터 세계 최고의 시스템 뭐 이렇게 오는데, 결국은 2022년에
원 엑사 플랍, 네. 예측, 그죠? 플랍에 도달했고,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점점 좋아져서, 2000,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네, 그죠? 예, 그 슈퍼컴퓨터가 22년도에 그 원 엑사플롭이라고 그러면 소수점을 18자리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복잡한 계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람의 두뇌가 원 엑사플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람의 두뇌와 거의 유사한 이제 슈퍼컴퓨터가 나왔다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미래학자가 쓴 거고, 2080년이 지금 현재처럼 여기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저희 유엔 미래 포럼에 미래학자가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냐 하면 퓨처 타임라인입니다. 퓨처 타임라인.net에 들어가면 지금부터 100년 후, 1000년 후까지 예측이 다돼 있어요. 2080년에 들어가면 이런 게 지금 나온다라고 돼 있어서 인간처럼 똑똑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2060년대는 성능이 데스크탑 머신에 달성한다. 그러나 2080년대 되면 인간과 로봇의 머리가 똑같아진다. 이런 근데 정도예요. 사실 이게 전력, 아까도 전력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사람 뇌로 정도에 하려면은 100킬로와트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100킬로와트라고 그러면은 한 달에 전기 사용료가 437만 원이거든요. 437만 원. 근데 이것을 이제 2080년 정도가 되면은 그 가격이 5천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각을 하는 거를, 아까는 100킬로와트의 전력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20와트, 2080년도 되면 20와트까지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력이 그만큼 낮아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쪽이 소모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외모와 행동에서 실제 사람과 크게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요네 번째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는 법 집행에 널리 이미 이 로봇이 법 집행하고 있어요. 법 집행. 왜냐하면 이제 경찰도 숫자가 많이 줄 겁니다. 로봇이 많이 나와가지고, 슈퍼 그때 그렇죠. 로보캅 그 그렇죠. 보셨죠? 로보캅처럼, 로보캅. 절대적이죠. 그죠? 사람이 뭐 아무리 때려봤자 넘어지나, 그죠? 총을 쏴도 안 죽고, 그죠? I will be back 이러면서 또 계속해서 살아남아있고. 아무튼 이게 인간과 유사한 특징과 표정을 가진 완전 자율 이동 로봇이 많은 도시에 퍼져 있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매우 지능적이며, 안드로이드 이게 로봇이에요. 로봇이 매우 지능적이며 거의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고 다양한 업무 처리도 하는데 강력한 감각, 의사소통 능력 외에도 은행 계좌 네, 관리하고 거의 사람이죠. 세금도 다 내고 여행 프로그램 다 짜고 쇼핑 착착 알아가지고 다 해주고 범죄 기록에 액세스할 수 있어서 거리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고 쫙 보면은 아저 사람은 그죠 전과 몇번 그죠 무슨 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이런 거를 다볼 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가. 이러한 상상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구현이 돼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유, 저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이야기하고 정신 나갔네. 이럴 거예요. 제가 미래 예측하면서, 이 미래 예측, 박영숙의 미래 TV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제가, 박영숙, 여기 보면은 세계 미래 보고서 있습니다. 25년간 제가, 매년 썼는데, 초창기 거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거의 현실이 돼서 왔어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계의 존재는 인간 경찰에게 엄청난 양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그렇잖아요. 인간 경찰은 전화해요, 우선. 이 지금 그 번호판, 그죠? 자동차 번호판 넘버 추적해 봐. 이러면은 막 개인이 추적하는데, 얘는 지금 로봇은 그죠? 칙칙칙칙 뛰죠. 가서 번호판 찍으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며 무슨 짓을 했는지 다알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힘과 속도를 갖춘 이런 로봇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을 쉽게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에 그죠. 너무 이게 사람을 또 위협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미 이 모델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봇이 경찰처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일단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IEEE 로봇공학 40주년 기념에 아틀란타에서 지금 컨퍼런스가 개최되어서 40년이 지난 지금 로봇공학은 어느 때보다 큰 규모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립니다. IEEE가 지금 뭐 굉장히 로봇적으로 많은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고 있어요. 아틀란타에서 국제 로봇 자동화 컨퍼런스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어느 때보다 그 규모가 커졌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로봇 및 자동화 분야에서 40년간의 선구적인 연구와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다. 2024년에 열리는 두 번째 컨퍼런스가 이게 주 컨퍼런스는 저명한 로봇공학자들이 4일간 그죠? 모여가지고 짧은 기조연설을 하고 많은 것을 해서 그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서 그죠? 목록이 미쳤다 그죠? 크레이지하다라고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로봇공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알려줘요. 40년간. 여러분들 그 IEEE 이런 건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 전자, 전산 이 분야에 그 아주 전문가들 집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그 ICRA라는 것이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것을 무려 40년 전부터 이 컨퍼런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이 사람들이 벌써 해안이 미래는 로봇이 온다. 이걸 갖고 벌써 40년째 컨퍼런스를 하고 이번이 점점 커졌다. 이런 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IEEE에는 최근에 그죠 뭐 전자 전기 전자부터 전산, 시작해서 전산 거기에 6년 전에 인공지능이 생겼어요. 그 인공지능 표준 위원장, 글로벌 인공지능 표준 위원장이 투피 살리바입니다. 이 투피 살리바가 지금 제롬 글렌이 왔을 때 같이 옵니다. 그죠? 한승수 전 총리를 만나서 UNCPGA 행사에 짧게 강연하고 국회에도 갈 거예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UN에 관련돼 있는 UN 이하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UniTree 이게 just unveiled new video of its G1 robot 놀랍습니다. 이 jumping, 로봇이 이렇게 옷을 spinning, 이렇게 입고, 이거 getting harassed, 진짜 가짜가 아니고 진짜 climbing 보이죠? stairs, 이렇게. and just turn it 그죠? up. The company 이렇게 says the굉장히 video멋진 marks robot이 G1's upgrade to the보이면, mass production model. Here's everything we know about this humanoid robot and how it stacks up to the competition. At about 4 feet and 4 inches tall, the G1 isn't meant to intimidate with its size. For comparison, Boston Dynamics lists its Atlas robot as about 5 feet tall. Figure 2 is about 5.5 feet tall. Digit from Agility Robotics is about 5 feet 9 inches tall. And Tesla's Optimus Gen 2 is nearly 6 feet tall. The G1 learns new tasks both in simulation and by mimicking human demonstrators. These are very common training techniques in the humanoid robotics industry. 많은 걸안 알려줘요, 그죠? 그래서 얘들이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불어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라든가 수학 가르치는 거, 교사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기대하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좀 봐요. 깜짝 일어나더라고. 예. 이처럼 여러분들은 정말 발전하고 있는 로봇 기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한 발짝을
때리고 뭐 아무튼 예 이런 동영상도 저희가 자주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